그렇다면 일단 한 명이 시야를 여기로 가자. 어? 야, 완전 앞에 있어. 괜찮아, 경계는 해놨긴 했는데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알았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뺐는데. 스나 경계해야 돼. 그냥 여기 있어. 스나는 두 칸 드니까 그냥 여기 오른쪽 부분 따자. 이제 경계 다 경계. 경계 가야 돼. 제발 부탁한다. 살자. 이거 왁굿 아니야? 왁굿 형 살아야 돼. 그렇지, 이득이야. 어? 왜 여기 정면에서 경계를 하지? 얘네 뭐한.. 오! 맞고 나이스! 아우! 야! 역시 국장 클라스 90% 이상을 피했어요 지금 확률. 저 91%인가 저럴건데 아마 근접 공격이면은 좋아요 지금? 살아나오는거죠 이거면? 자, 근데 지금 가만있어봐. 지금 경계가, 어, 얘는 경계가 돼있어. 이 새끼 죽여야 돼. 이 새끼 죽여야 돼 얘들아. 이 새끼 죽여야 돼. 이 새끼 죽여야 되는데. 얘를 쏘고 빠져 나오자. 어, 얘를 쏘고. 그렇지, 얘를 쏘고 나머지는 다 어? 야, 장교 경계돼 있잖아. 장교 지금 경계가 돼 있는데. 결국 한 명이 어그로 끌긴 해야 된다는 얘긴데. 한번 영화 한번 찍을까? 난 믿어. 넌 살 수 있어, 둘리야. 너는 살 수 있어, 둘리야! 빈당하자! 둘리야! 파이어! 좋았어. 자, 이렇게 되면 스컬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 좋았어요. 가자. 확률 70%거든? 이거지야. 자, 소형 정보 캐시를 회수합니다. 잠금 해제 확률 49%. 대형 정보 캐시를 회수합니다. 21%. 49% 갑시다. 이게 메인 미션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보장, 메인 미션에 해당하는 거 보장이 되고요. 소형 정보 캐시 갑니다. 이제는 좀 운빨이 좀 떨어질 때 같아. 그렇죠! 21% 갔었어야 됐어. 야! 와! 오늘 게임 되네. 어. 야, 내가 나를 못 믿었네요. 저의 운을 못 믿었네요, 제가. 어, 이렇게 좋은 운을 제가 못 믿었네요. 어, 좋았어요. 어? 데이터를 회수하려면 코덱스를 처치해야 된대. 야, 근데 나는 저거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, 나 방금 나오자마자 총 맞아 죽는 줄 알고 진짜. 어, 하, 진짜 전했으면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. 내가 진짜로 진짜 저기 죽었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. 어. 이거는 그리고 얘가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경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. 쟤한테는 경계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갈 거면, 아니, 경계를 할 필요가 없어. 지금부터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없고 도살자
와 진짜 지금부터는 근데 얘를 상대하려면 누군가 피를 봐야 돼. 그거는 진짜 각오를 해야 돼 여러분들. 그건 어쩔 수가 없다.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. 한 방에 안 죽네. 51%. 한 방에 안 죽을 거면 안 죽이는 게 나. 어차피 얘는 누구한테 맞아도 죽을 거야. 그렇다면 나의 운을 오늘 시험한다. 51% 반반의 운. 그냥 걸어줘. 아 오늘 야 뚫린다. 게임 뚫려 얘들아. 뚫리는 날이야. 좋았어. 뭐야 클론은 뭐야? 복사?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. 코덱스가 자신의 복사에서 우리 차원을 부르고 있다고? 이게 무슨 말이죠?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지금 체력이 더 줄었네.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네. 하나 빼기 한 거네. 하나 빼기. 알죠 여러분들? 어렸을 때 하나 빼기 하고 놀았죠. 그거거든 지금? 어쩔 수가 없어 지금. 그치 분열 같은 거죠. 이건 여기서 죽여야 돼. 이게 확률이 많이 없을 거긴 한데 너가 해줘야 된다. 천양아 한번 가자. 그렇지 치명타. 조졌네. 야 8 데미지가 나오네. 어 됐어. 야 야 근데 여기서는 양심 있다면 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나. 어 이건 진짜 피하기 이제 어렵거든요. 이게 너무 지금 방어 자세가 아니야. 지금 우리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. 야야야 이거 잘못하면 무기 사용 불가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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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이거 사람이 또 기대하게 되네. 한번 피하길. 어? 지금 경기한 건가요?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. 이게 터지거든요? 이게 터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.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. 일로 나와. 여긴 데미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겠지? 그렇지 좋았어. 그리고 아 장전을 해야되네. 그렇다면 인생이 뭐다? 이럴 때 칼이 좋은거죠 새끼야 이씨. 죽여버려. 그렇소 좋았어요. 죽여버리는 부분이구요. 자 됐어 마무리했어 한마리.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왔군.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되나요? 경계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돼요 지금. 여기서 57%의 확률 사나이. 나이스. 아 데미지. 아우, 마무리 샷. 자 됐어요. 그럼 뭐 하면 된다? 이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사이에서 자 크원 누나 간지나게 달립니다. 실시 두두두두두두두두 달려가. 클리어 됐어. 자 그리고 치료 한번 합시다. 치료 한번 해. 혹시라도 인생 모르니까.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인생 몰라. 인생 모르기 때문에 인생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면. 아 근데 끝났어. 이거 끝났어. 병사 탈출하기만 하면 돼서. 외계인 턴이 없어요. 이거 하나밖에 없어 터지는 거. 근데 여기 영역이 내가 피했잖아요.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됐어. 빠져나오면 되는 부분. 아 오늘 운 조졌어요 진짜. 지대로 조졌어. 저 영화각이었죠? 영화에서 저런 장면 많이 안 나와요. 야 영화도 저렇게 운 못 좋아. 왠지 알아? 이거 사기라고. 이게 무슨 재미냐고. 한국인들 야 그렇게 영화 까다롭다며.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록버스터에서 총알 다 피하면 야 재미없다고 리뷰 써.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영화에서도 저렇게 요즘 누가 피해. 영화에서 저렇게 못 피해. 이렇게 막 진짜 막 말 되는 거 같으면서 이게 뭐 피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. 그냥 막 총알 쏘는데 피하는 거 안 좋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. 그런 거 그냥 바로 비추천. 심지어 그 알지 여러분 점수 1점 주는 거.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.
가자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. 뼈 비병 작전 임무 완료. 평점 훌륭한. 이거죠. 깔끔했어요. 부상 한 명 당하긴 했지만 턴당 평균 적 처치수. 와, 한 턴당 무조건 한 명씩은 죽인 거야? 신기록 달성했네요. 가장 많이 공격당한 병사 병장 극혐 노둘리.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힌 병사 병장 극혐 노둘리.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가장 많이 공격 피해를 입혔어.